막대 그래프란 조사한 수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모양이라고 합니다. 막대 그래프의 장점은 막대의 길이도 수량이 많고 적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1번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를 정합니다. 2번은 문구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를 정합니다. 3번은 조사한 수에 알맞게 막대를 그어줍니다. 네 번째는 막대 그래프에 알맞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상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1번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보고 눈금에 알맞게 수를 씁니다. 이때 가장 위쪽에는 단위를 씁니다. 두 번째는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은 같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을 시작하는 선에는 0을 써줍니다. 중요한 점은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막대의 두께,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상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